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 키워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5m 하면 깜빡이 끄시고요.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서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 한번 하시고, 자, 정지했다가 좌우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 자, 왼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 주의하면서 오른쪽. 자, 어린이 보고요. 30km 구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자, 앞에 적신호죠? 적신호는 어떻게 하라고? 일시 정지. 3초만 정지해 주세요. 중립은 안 놓으셔도 됩니다. 정지. 그 다음에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직진차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신호등 빨간불이네요. 자, 왼쪽 보고 질러뱅가 30m. 자, 깜빡이 끄시고, 자, 300m 우회전.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예. 자, 6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끄고, 자, 50km 해제. 60km 구간입니다, 이제. 속도 줄이면서, 자, 보행섬입니다. 보행섬에 보행자 없으면 가셔도 돼요. 자, 보행자, 자, 멈추고 출발. 자,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보행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공사 구간이네 지금. 지시 따라시면 돼요. 수신호를 따라시면 돼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30m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30m 진행을 했죠. 끄시고, 지금 여기 한 번 더 옮기면 좋은데 여기 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맞추고, 예, 중립. 다시 기어 놓고 출발. 자, 여기 옮기면 안 되겠네요. 좌회전 차로로 해요. 예, 계속 여기 1차로로 갑니다. 자, 500m 앞에 유턴. 300m 앞에 유턴. 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유턴 안 됩니다. 예, 좌회전만 되는 차로예요. 예. 여기도 50km 구간이네요. 예. 아까 50 해제되어 있어서 60인 줄 알았더니 60이 아니네요. 다 50km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실게요. 예. 150m 유턴. 예, 안전지대 밟으면 실격이니까 밟지 마시고. 자, 들어갈 때는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들어가자마자 무슨 깜빡이 껐다가 좌측 깜빡이 꼭 켜셔야 됩니다. 자, 왼쪽 하단 하살표. 7시 방향 하살표 나오면 유턴 가능. 자, 나왔죠?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엑셀 살짝 밟고 3차로로 진행.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선 다섯 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서부면허 시험장은 정구간, 예, 입구 쪽, 입구 쪽 빼고는 다 50km 구간이고요. 입구 쪽만 어린이 보고요. 30km 구간입니다. 예, 60을 안 넘게 시험 보시면 됩니다. 기어 넣고 출발.
앞차고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10을, 20을 빼시면 돼요. 50km가 아니면, 50km면, 예, 30m 뛰시면 돼요.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는데 신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주의하면서 합니다. 자, 좌측감 밝히시고 150m. 자, 버스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신호 바뀌었네요. 이렇게 오른쪽에 버스에 반사되는 걸 보셔도 돼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앞으로 좀 당길게요. 다시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차로로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은 넘지 마시고. 중립 안 넣어도 되겠네요. 출발.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멈추면 중립.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켭니다. 멈추면 중립. 여기는 돌자마자 1차로가 짧아요. 그래서 돌자마자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해야 됩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짧죠?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켭니다. 유턴입니다. 좌회전 보행 신호 시 유턴. 멈추면 중립. 앞 차량들이 유턴 차량은 아닌지 잘 보고 도셔야 됩니다. 앞에서 유턴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기어 놓고 잘 보고. 자, 자, 다 돌립니다. 끝까지. 자, 돌고 나면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150 우회전.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빨간불이죠. 빨간불이 어떻게 하라고? 일시정지하라. 자, 자전거도 지나가네요. 자, 일시정지.
초록불이네 횡단보도는 여기 중립 넣고 사람이 확실히 없으면, 뛰어난 사람도 없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안 가도 상관없는데 빨간불 바뀔 때까지, 예, 안 가도 상관없지만 확실히 없으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갔다가 사람 뛰어오면 실격되는 거예요, 그냥. 예. 자, 오른쪽 끝으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좌측간 밝히고 왼쪽 보시고 30m 진행. 예,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시고 50km 후한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앞. 자, 500m 우회전. 약 300m 앞.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오른쪽에 안전 확인.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초록불 우회전입니다. 횡단보도 주의하시고. 자, 속도 줄이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왼쪽 보고 질러갑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좌회전 깜빡이. 비보호 좌회전, 적신호에 가면 안 됩니다. 이때 정신 뒤에서 기다리고 중립 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가끔 택시들이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빵거린다 가시면 실격되는 거예요. 초록불에, 초록불에 좌회전 가능합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앞에 전방에 차 안 오면 가는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보시고, 없죠?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저 앞에서 멈추고 이제 시험을 끝낼 겁니다. 영상을 참고로 활용하십시오. 자, 우측 깜빡 켜고 종료 멘트 들리면, 자,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